네, 오늘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 카트라이더 방송 PC 인득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트라이더 프로그래머 문호준입니다. 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일비 아재 케빈입니다. 제일 인기 많으신 것 같습니다. 와, 그 초딩 카트씨 문호준이 벌써 이렇게 컸어요. 그렇죠. 저 그 문호준 아닙니다. 다른 문호준. 근데 호준이가 요즘에 얼굴이 되게 보기 좋아요. 네. 더 잘생겨진 것 같아. 방송 푸기 전에 저한테 살쪘다고 계속 그랬거든요. 아니야. 좀 마음에 보기 좋아요, 근데. 예. 시작부터 벌써. 아우. 포토파이터 시작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드세요, 드세요. 네. 롯데. 오늘 문호준, 김태관, 케빈 그리고 도화. 도화님이 아주 도화는 지금 차를 연습 카트 타고 오고 있어가지고 좀 느려요. 네. 제 차가 느려가지고 좀 기다리네. 케빈님 평소에 카트라이드 하시나요? 옛날에 많이 했죠 우리. 아 근데 아예 계급이? 응? 계급 어떻게 돼요? 지금 하는 내 아이디가 아니고 우리 직원. 근데 아예 나는 주인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아 저번에 형이 요즘에 심폐소생술 받았잖아요. 네. 케빈님께서 이제 심폐소생해 달라고. 생각보다 내가 드리프트 잘했었는데 또 내가 운전하면 우리 아들놈 옆에서 아빠 드리프트 막 이러고 그랬어. 그리고 내가 테일즈런너를 많이 했거든. 웃긴 것 같은데? 테일즈런너 오셨나봐요. 오셨나봐요. 난리났네. 도화님이 드디어 왔습니다. 아싸. 여기 늦었어. 죄송해요. 어떻게 해. 죄송합니다. 늦으셨으니까 이거 벌칙으로 하나 드셔야 됩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맛있게 해. 공식 방송에 늦는 기재가 있네. 아 그러게요. 예. 저는 그래도 뭐. 저희가 지금 어떤 걸 하면 됩니까? 아 일단은 소통. 1시 반까지 소통이죠. 먹방. 아, 근데 여러분들이 안 보이시지만 지금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 있어요. 네. 저 아까 엘리베이터 딱 내리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별로 싸더라고. 네. 신기하더라고. 참 이게 전국 지점으로 이제 하나씩 생기고 있는데 오픈 스튜디오가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가끔 BJ분들이 가가지고 BJ들이 와서 방송도 하고 우리 유저들 편하게 와서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또 같이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컴퓨터 사양이 워낙 또 좋다 보니까 최고 사양으로 하죠. 네. 네네. 오픈 스튜디오에서 물어보는데 PC방이죠. 그런데 그 안에 BJ들이 방송할 수 있는 스튜디오 BJ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픈 스튜디오 네. 얘기하고 있는 거고 현재 전국 광역 대도시 지자체 다 들어가 있고 이제 광주 2호점이 생겼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인천, 부천, 이제 청주 또 이렇게 계속 생길 겁니다. 네. 제가 그 BJ룸 이제 신청해갖고 방송을 해봤는데 이게 방음 부스도 돼 있고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편하게 사양도 좋아요. 사양 좋죠. 네, 카트라이더 BJ 멸망전 하고 있어요. 요 금방 시작할 겁니다. 네. 아직 안 봤나 봐. 뭘 처음 들었어. 근데 카트라이더가 사양이 많이 필요한 게임인가요? 아 근데 생각보다 이게 사양이 높아져요. 방송 하려면 조금 다른 게임들보다 근데 생각보다 예민해요.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가는 거 그리고 또 너무 사양이 좋으면 또 레기 돼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아니 근데 그래서 카트 연습 한번 해보셨어요? 아 아까 연습 좀 했어요 오랜만에. 근데 드리프트. 전 실제로 운전은 진짜 잘하거든요. 본인이? 네. 실제 운전하듯이 하면 안 돼. 실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카트 하면 못해요. 아 진짜요? 아 그렇습니까? 음식이 지금 주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거 맞 떡갈비. 떡갈비. 떡소. 대표님 떡갈비 아닙니다. 아 예. 네. 짠. 짠. 처음 봤는데 짱짱한데. 아 뜨겁다. 올리네 올려. 진짜 지금 만들고 바로 나왔어. 진짜 연기 나는 거 봐. 아프리카 언제 만들었니? 아프리카 이제 8년째 되지. 플랫폼으로. 예전에 인터넷 방송을 조그맣게 있었고. 저 예전에 소프트 캠 못했어요. 저는 거의 아프리카 W. 역사를 저보고 하석이래요. 다 밟은 사람. 13년째. 자 그럼 첫 팀은 누구누구죠? 첫 팀은 나하고 대표님이랑 도와. 대표님이랑 도와. 자 그러면 우리 도화하고 케빈은 이제 팀 대활약으로 옮기고 네. 태권이랑 호준이가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중계하면서 네. 방송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